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삶의 질만큼이나 중요한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오늘 책식주의는 도서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소개합니다. 친구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아버지에게 호흡곤란이 와서 의사인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친구는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지 가족들에게 결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친구의 아버지는 늘 집에서 죽고 싶다고 했지만 막상 상황이 나빠지니 그럴 수 없었다. 돌아가시게 방치하는 것 같아서였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소생하실 가망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시게 두는 건 안 되지 않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며칠간 인공호흡기를 달고도 결국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 더 큰 문제는 기약 없이 호흡기를 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사망한 환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던 환자는 그냥 죽고 싶다고 했지만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그 상태로 2주를 버티다 사망했다. 인공호흡기를 달 때 환자가 너무 괴로워해서 진정제를 들이부어 강제로 재워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친구 아버지의 경우 호흡기를 달아도 며칠 안에 사망한다. 가족들이 바라는 며칠간 호흡기를 달고 회복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민 끝에 친구는 인공호흡기를 달기로 결정했고 친구와 가족들은 도떼기 시장 같은 응급실에서 밤을 샜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심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응급실은 삶의 막바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것도 쉽지 않다. 중환자실은 고령 환자들로 인해 자리가 없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혈액 투석을 결정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인공호흡기를 해도 얼마 못 버티는 순간이 온 것이다. 아버지의 모니터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투석을 하신다 해도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 결국 친구의 아버지는 투석을 시작했고 3일 후에 돌아가셨다. 내과계 중환자실은 자리가 없어 옮기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임종을 맞았다. 중요한 순간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을 고지한 의사는 환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응급실 담당 의사였다. 9년 동안 레이노병을 앓던 최 씨가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믿기 힘들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낮았다.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바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그날 밤 힘겹게 생명을 뿜어올리던 환자의 심장이 마침내 멈췄다. 자동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돌아왔다. 비극은 여기서부터였다. 환자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심폐소생술은 잠깐 환자의 상태를 되돌릴 수는 있지만 생존과는 거리가 멀다. 한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심정지가 왔다. 그날 밤 환자는 네 번의 심정지가 왔고 네 번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빠른 속도로 강하게 흉부를 압박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은 다반사이고 복부 장기가 파열되기도 한다. 심폐소생술은 5시간 넘게 이루어졌고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새벽 4시에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애통했다. 환자를 살리는 것도 의사의 책임이지만 환자가 편하게 생을 마칠 수 있게 돕는 것도 의사의 책임이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기면서 노화에 의한 자연사가 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죽음은 점점 더 부자연스러운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어가고 자연사는 때로 안락사, 살인과 혼동되기까지 한다. 병원에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죽음을 늦추려는 시도를 한다. 평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기에 정말 사망의 순간이 왔을 때 대다수는 응급실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는다. 최근에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막기 위해 완화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죽음의 질 향상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일까? 바람직한 죽음에는 종교, 문화, 사회적 요인을 비롯해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죽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한국 류머티즘 연구를 대표하는 의학자 김현아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소개합니다.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저자는 현대의학이 죽음을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오히려 죽음을 외면하게 된 역설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죽음을 배우는 시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